어제 나눠드린 자료였죠. 자,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원래는 행정재난송 개관 논의하고 내일 답안지 쓰는 법을 하려고 했는데 좀 순서로 바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안지 쓰는 법을 좀 얘기를 많이 해서 답안지 쓰는 법을 한번 보고 오늘 올해 우리 시험 문제 한번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어제 나눠드린 자료 5페이지. 그리고 그 도원행정법연구소 그 카페에 꼭 가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박도원행정법 치면 나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웹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아직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긴 한데 웹에 올릴 것들을 아직까지는 좀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이 구독해서 알림 기능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거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 웹 개발하면서 TRS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그 AI 전문가로 계신 형님하고 화상 그룹 통화 같은 거 하면서 이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플로 해서 뭐 해치동 강의 같은 거 들으면 이 어플 다운받아서 어플로 들어와서 3단계로 이렇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1년 동안 끌었어요. 이게 시중에 저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국내 개발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거의 미국에 있는 형이 거의 지도하면서 지금 한 1년 동안 개발해 왔는데 제가 요구하는 게 좀 아니어가지고 3단계 키워드를 이렇게 보고 맞춰서 세 단어만 봐도 맞히는 거, 그 다음 단어까지 봐야 되는 거, 밑줄까지 봐야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자마자 아는 거 이렇게 나중에 다 분류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제일 모르는 건 3단계까지 간 거겠죠. 복습할 때 1단계에서 끝낸 것도 있고 2단계, 3단계 이게 1단계에서 맞춘 거, 2단계 맞춘 거 이렇게 쭉 분류되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인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카페도 가입하시고 또는 만약에 웹 어플 같은 거가 돼 있어서 초청 같은 것이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그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릴 거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좀 구독하셔서 나중에 알림 받아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나눠드린 자료 5페이지 답안지 쓰는 법이죠. 물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전자칠판에다 직접 띄워놨으니까. 먼저 1번 봅니다. 객관적인 답안지 체계가 나오죠.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셋 중에 하나 쓰는 겁니다. 물론 뭐 문제 상황 이런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많은 교수님이 쓰는 단어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쟁점의 정리하고 논점의 정리예요. 가급적이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벌써 본인의 습관이 돼 있다면 뭐 그거 써도 상관없어요. 이미 습관이 돼 있으면. 근데 처음 결정을 할 때는 가급적 많은 교수님이 쓰는 단어를 쓰는 게 좋아요. 쟁점하고 논점의 차이는 뭐예요? 쟁점은요, 학설 판례가 있는 부분이 쟁점이고 논점은 쟁점을 포함합니다. 더 큰 개념이 사실은 논점의 정리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점의 정리가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논점에서는 학설 판례가 나눠지는 쟁점도 있고 논해야 되는 것 중에는 일반론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맞는 건 논점의 정리인데 저도 예전에 논점의 정리로 쓰다가 최근에 쟁점의 정리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교수들이나 고시계 같은 데 답안풀이 하는 걸 쭉 검토해보니까 논점의 정리보다 미세하게 쟁점의 정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걸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쟁점의 정리로 바꿨지만 뭐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 둘 중에 하나 상관없습니다. 대신 문제점이라고는 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문제점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는 교수님도 간혹 계시는데 비판하는 교수가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문제점과 문제의 소재의 차이의 이점 이런 건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셋 중에 하나를 쓰는데 가급적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인다. 1번, 동그라미 1번. 질문에서 구체적 쟁점을 찾는다. 구체적 쟁점에 동그라미 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질문에선 쟁점은 뭐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따라서 구체적 쟁점을 찾는다, 옆에다 화살표 치고 쟁점명, 이름명체예요. 쟁점의 이름이 선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다라든가, 작년 우리 시험 문제였죠. 올해 시험 문제처럼 단체 소송 인정 여부라든가, 이렇게 쟁점 이름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쟁점 이름을 그래서 꼭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목차에 또 구현돼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설문과 질문의 분석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분석 능력 동그라미. 사실 이거 이제 내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왜 문제가 되는가? 자, 오늘 나눠드린 우리 시험 문제 한번 펼쳐보세요. 자, 거기 4페이지 한번 봅니다. 4페이지 제2문. 거기를 먼저 펼쳐놓고요. 다시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4페이지, 그리고 어제 나눠드린 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자, 5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질문에서 구체적 쟁점을 찾는다. 구체적 쟁점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서는 설문과 질문의 분석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분석 능력에 동그라미 칩니다. 3번은 설문이나 질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금물이다. 옆에다 화살표 압축. 설문 내용이나 질문 내용 같은 경우는 압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쟁점의 정리는 배점은 낮지만 전체 인상 점수를 자아함으로 훈련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훈련 필요. 밑에다 동그라미 5번을 쳐봅니다. 쟁점의 정리에 적는 내용들은요, 뒤에 나오는 목차하고의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후설하는 목차하고의 연계성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즉, 쟁점의 정리를 보면 뒤에 목차가 어떤 말이 나올지가 다 보여져야 돼요. 또는 쟁점의 정리를 쓰는 법을 모른다면 밑에 목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올리면 됩니다. 다음, 문학판검이라고 하죠. 문제점 학살 판례 검토 소결입니다. 문학판검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때 문제점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설 및 판례 또는 검토 및 소결, 이렇게 통합도 가능해요. 답안지 쓰는 법을 모르는 학생들은요, 문제점 및 학설이라고 쓰거나 판례 및 검토라고 써버려요. 이거는요, 기본적인 룰을 전혀 모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설하고 판례는 엮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례는요, 학설의 일부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재판 실무인 거죠. 그래서 학설 및 판례는 동등한 선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질 수 있습니다. 검토 및 소결도 통합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다른 고시 같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우리 시험에는 처음에 어떻게 연습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쟁점 이름이 나오면 원래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하고 나서 소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만 쓰기로 했다? 처음에는 판례만 연습하세요. 쟁점 이름 쓰고 판례 이거 두 개 암기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안표 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럼 문학판검,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을 쓸 필요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학설은 언제 쓰냐? 어제 말씀드렸어요. 학설은 학설 및 판례로 나중에 A급 쟁점은 나중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때 검토는요, 검토는 판례만 쓰면 생략합니다. 그런데 학설까지 썼다면 지지학설을 선택해 줘야 돼요. 논거도 써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논거로 어떤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중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제가 볼 때 판례 위주로 써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아 보입니다. 판례 위주로 써주면요, 필요하다면, 정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쟁점 이름. 정말 처음에는 판례 위주로만 준비하세요. 준비할 때는 판례만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례 훈련할 때는 조문 있으면 조문 정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조문. 이렇게 쟁점 이론 조문 판례까지 써주면요. 이게 기록형하고 그대로 호환되는 거죠. 평소에 사례와 기록이 호환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와 기록이 좀 다르게 접근하지 말고 아예 기록에 쓰는 포맷 자체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는 게 좋다. 자, 양으로 3번 봅니다. 목차에 붙이는 번호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양가로, 반가로, 그러고 나서 뭐 가나다,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나오죠. 2번 보세요. 소장에는 반가로 먼저 쓰죠. 소장에 반가로 먼저 쓰는 것은 연수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한쪽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두 쪽 맞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도요. 반가로를 먼저 써도 양가로를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일관성만 있으면. 그래서 아예 근데 이제 법학에서는 보통 양가로 먼저 쓰고 반가로 쓰는 게 거의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사례집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아예 소장처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먼저 막기 위해서 반가로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요. 3번. 목차를 너무 세부적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어요. 4번. 목차는 질문과 쟁점이 보이도록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중요하네요. 질문, 쟁점, 각각 동그라미. 질문 내용은 큰 목차, 쟁점 이름은 작은 목차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5번. 쟁점의 정리를 로마자로 할 것인지 아랍어 숫자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뭐가 좋을까요? 로마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로마자의 동그라미. 자, 보세요. 답안지가 나오면요. 이번처럼 제1문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거기 제1문의 2도 나오죠. 그 1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거기 보니까 질문이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1번. 설문 1이죠. 그냥 1의 해결. 그리고 1번 쟁점의 정리. 2번 블러블러. 그럼 여기서 뭐 반가로든 양가로든 여러분은 반가로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2 설문 2의 해결. 이렇게 많이 썼는데 쟁점의 정리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면 나중에 점점점 쓰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원래 가장 FM이긴 한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설문 1 그냥 논점의 정리를 써도 되고 여기를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설문 1. 이것만 정확히 잡아주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할 때는 뭐 설문 2. 그럼 여기는 로마자 1번의 쟁점의 정리가 되겠죠. 쟁점의 정리가 처음 로마자로 나오면요. 나중에 목차가 좀 세분화해야 될 때 쓰기가 좀 편해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일관성만 있으면 됩니다. 자, 양가로 4번 봅니다. 질문별로 쟁점의 정리와 소개를 쓰는 것이 좋다. 여기 보세요. 과거에는 이렇게도 썼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썼냐면 제1문의 2를 하면은 첫 번째에다가 쟁점의 정리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1, 설문 1에서는 뭐가 문제되고 2에서는 뭐가 문제되고 로마자 1번에다가 설문 1 이런 식으로 쓰는 포맷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설문 2 그리고 전체 설문의 해결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쟁점의 정리는 질문마다 쓰는 게 좋습니다. 질문마다. 왜냐면 채점해보면 알아요. 채점해보면. 왜냐면 쟁점의 정리를 여기서 다 잡잖아요. 그러면 설문 2의 쟁점도 여기 잡혀있잖아요. 그럼 항상
한참 내려가다 설문 2가 나오면요. 쟁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한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질문별로 쟁점 정리와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만 이럴 때는 있어요. 우리 1회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얘의 쟁점의 정리를 쓰면서 이 내용이 거의 연결이 되는 거면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웬만하면 쟁점별로 쟁점의 정리를 잡는 게 좋다. 뭐 예전 사시에서는 거의 이런 걸로 통일이 돼 있었어요. 5번 다시 봅니다. 4번 질문별로 쟁점의 정리와 소개를 쓰는 것이 좋다. 질문별로 이 질문에 따른 쟁점은 뭐고 그랬을 때 결론은 뭐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4번에도 별표 쳐놓으세요. 양으로 4번. 다만 5번 하나의 질문이 다시 세분화되는 경우에는 쟁점의 정리와 소개를 통합해도 상관없다. 방금 얘기했죠. 우리 옛날 뭐 1회 시험처럼 부간을 물어보는데 질문에서 뭐 7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거의 유사한 내용이 갈라질 때 이럴 때는 통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 자, 2번 봅니다. 쟁점의 논리적 그물망, 논리적 그물망에 동그라미 칩니다. 중요 쟁점과 부수 쟁점이라는 단어를 막 써요. 나중에 사례를 배우다 보면 중요 쟁점, 부수 쟁점 이런 단어 자체를 씁니다. 뭐냐? 중요 쟁점은 쉽게 말하면 배점이 많은 거예요. 부수 쟁점은요. 그에 비해서 배점이 많지 않은 거죠. 중요 쟁점을 정확히 찾아서 분량 조절이 돼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일반적 논의보다 특수한 논의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특수 논의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2번. 출제자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중요 쟁점을 판단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강약 조절과 분량 조절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배점에 따른 분량 조절에 유념해야 되는데 중요 쟁점과 부수 쟁점의 분량을 정확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이때요. 중요 쟁점은 당연히 많이 써야 되겠죠. 판례도 한 세 줄 정도 써야 되겠지만 부수 쟁점은 간단하게 언급만 해줘도 점수를 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 부수 쟁점도 그 이름 정도는 답안지에 현출해야 돼요. 쓰는 걸 현출한다고 하죠.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쟁점 이름과 판례만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만 써줘도 충분합니다. 3번 중요 쟁점도 판례는 두 줄 이상이 돼야 돼요. 소결도 중요 쟁점은 포섭의 삼박자에 맞게 풍부하게 써야 됩니다. 부수 쟁점은 그렇게 풍부하게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자, 3번 봅니다. 질문에 따른 목차 구성인데 양가로 1번 천편일률적인 목차를 지향하라. 지향이 아니죠. 동그라미 1번 보면 큰 목차 동그라미 치고 큰 목차에 일반적인 쟁점 이름이 들어가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지가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별표 치고 가급적 구체적 질문 형태를 구체적 질문 형태의 체크 압축에서 큰 목차로 만듭니다. 큰 목차의 동그라미 만들고 슬래시 끊어놓고 중간 목차의 쟁점 이름을 적는 겁니다. 중간 목차 쟁점 이름 자 넘어가서 질문 형태로 큰 목차를 구성하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큰 목차에서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써야 됩니다. 이번에서는 예를 들면 치소의 대상 적격 이렇게 쓰지 말고 누가 치소송을 제기했는지 갑의 치소의 대상 적격 또는 충정 여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4번 이게 중요하죠. 별표. 세부 목차는 중간 목차로 현출한다. 중간 목차에 동그라미 치고 이 중간 목차가 중요합니다. 큰 목차는 질문 형태, 중간 목차는 쟁점 이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쟁점 이름은 다음 목차에 써야 된다. 여기서 다음은 큰 목차 다음에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쟁점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쟁점 이름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2번도 알아두세요. 세부 목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큰 목차 옆에 쟁점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큰 목차 옆에 쟁점 이름 밑줄 긋습니다. 자, 보통 큰 목차 옆에 줄을 딱 긋고 쟁점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십니다. 2번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많이 쓰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큰 목차 옆에다 줄 긋고라도 쟁점 이름을 써줍니다. 3번 보세요. 학설과 판례 목차에는 반드시 쟁점 이름이 먼저 나와야 줘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3번도 별표 쳐보세요. 무슨 말이냐? 답안지를 보는데 답안지 목차를 쭉 보다 보니까 무슨 학설이 나왔어요. 지금 목차 이름에. 근데 뭐야? 뭐에 대한 학설 쓴 거지? 우위를 살펴봤는데 쟁점 이름이 안 보여. 그러면 이런 답안지는 좋은 답안지가 아니에요. 자, 앞에 보세요. 교수가 목차 위주로 쭉 내려가는데요.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학설 또는 판례가 나왔는데 뭐에 대한 학설이고 뭐에 대한 판례인지를 몰라서 시선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점수 깎이고 있는 거예요. 좋은 답안지는요, 물 흐르는 것처럼 그냥 쭉 시선에 타고 내려와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판례 관련해서 무슨 판례가 써 있어요. 근데 위에 제목으로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 중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그러면서 판례가 보면 아, 이것에 대한 판례를 썼겠거니 이렇게 가줘야 돼요. 갑자기 판례를 딱 봤는데 판례를 읽기까지는 무슨 쟁점에 대한 판례인 줄 모르겠어. 쟁점이 써 있지가 않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거부청원 성립요건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 필요성 여부, 여기서 거부청원 성립요건은 1, 2, 3인데 그거 외에 네 번째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한지 예전에 이렇게 썼었어요. 그럼 여기 판례가 나오겠죠. 판례가 나왔단 말이죠. 이 판례는 법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쟁점에 관한 판례라는 게 지금 딱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단어가 전혀 없어. 없어버리면 거부청원 승리 요건에서 그냥 판례만 써주면 뭘 이 정도는 교수가 좀 선회가 되겠지만 결국 거부청원 승립 요건에서 쟁점 이름은 신청권이 필요한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목차를 생략할 것 같으면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읽은 것 중에서. 큰 목차 옆에 적어주라는 거예요. 이때는 신청권 필요성 여부. 이렇게 쟁점 이름이 어딘가는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큰 목차에 있든지 중간 목차에 있든지 아니면 큰 목차 옆에 적어주든지 이 판례는 거부처분 성립 요건 중에서 신청권이 필요한지에 관한 학설 다툼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채점 해보면 알아요. 채점 해보면 한참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목차가 학설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학설에 대한 이름이 위에서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럼 뭐 쓴 거야? 한번 멈추면 가뜩이나 시간도 없어서 빨리빨리 읽고 채점하고 싶은데 교수님들도 이게 채점하는 게 그렇게 짜증난다는 거야. 똑같은 걸요. 하루에 막 수십 장씩 그 몇 달 동안 채점한다고 해보세요. 사실은요, 지금 2차 시험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수들이 채점하는 거 싫어가지고 채점위원을 안 들어가고 고소한다는 거야, 지금. 이거 채점하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말이 많아요. 그나마 변호사 시험은 그나마 양반이야. 타 시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름에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날 이거 채점한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교수들이 여름에 채점하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래가지고 행시, 사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에 시험 보잖아요. 그나마 겨울은 따뜻한, 겨울은 추우니까 바깥 활동이 좀 없을 거 아니야. 집에서 채점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집에 있으면 물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짜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안지는요, 보기 좋게 써줘야 돼. 보기 좋게 써야 돼. 아는 거 많다고 잔뜩 써가지고 막 빡빡 해가지고 읽기도 막 힘들게 그렇게 쓰잖아요. 본인은 되게 좋아해. 막 다 썼으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쓸맛만 정확하게 써주면서 교수가 묻는 말에 따라 정말 써야 될 쟁점은 뭔데? 판례는 이렇고 그럼 결론은 이렇다. 그러면 교수가 채점한테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쓸만 썼으니까 점수도 후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 이건 뭐 글씨도 잘 못 쓰면서 어떤 분씨 이거 해석해야 돼. 해석해.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야. 이게 무슨 글씨려니. 근데 나중에요. 대면 청사 하는데요. 본인도 몰라. 본인도 글자를 가리고 그 한 글자만 딱 해서 읽어보라면 본인도 못 읽어요. 자기가 쓴 글씨인데. 진짜 못 읽더라니까. 그런데 그걸 교수보고 읽으라고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씨를 너무 못 쓰는 사람들은 이 자음 크게 쓰는 연습해야 돼. 글씨 잘 쓸 필요 없어요. 글씨가 찌그러지면 안 읽혀요 이게. 이 모음보다 자음이 커야 돼. 그럼 이게 이응이 찌그러지면 뭐 캥인지 뭔지 뭐 진짜 이렇게 쓴 것도 봤어. 뭐야 이게 캥 캥정이 정자도 뭐 나지 뭐 캥캥캥캥 뭐 뭐야 이게 진짜 저렇게 쓴다니까. 여러분 이 자음에서 희음 이 공간 있죠. 비읍에서 이 공간이 사라지면 글씨는 읽기 힘들어. 비읍도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얘가 찌그러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글씨는 채점과는 상관없다. 거짓말입니다. 진짜요. 아니 너무 못 쓰잖아요. 읽기가 고통스러우면 그냥 대충 읽어요. 대충 읽으면 여러분한테 좋겠어요? 물론 잘 모르는 쟁점이면 대충 읽게 만드세요. 막 글씨 날려가지고 잘 못 읽게. 뭐 썼겠거니. 막 참조조문 이런 것만 좀 이렇게 보여가지고 썼겠거니. 아 진짜 너무 막 읽기 힘들면 아 대충 읽어요. 보다가 이렇게 상포스 보니까 뭐 한 것 같아 그러면 대충 점수 줘요. 자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아라비아 숫자 4원의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쟁점의 답을 목차 옆에 쓰지 않는다. 이거는 최근에 채점평에서 나온 거예요. 고시계 같은 데 보니까 예를 들면 집행정지 인정 여부 그리고 옆에다가 줄 긋고 긍정, 부정, 적극, 소극 뭐 이렇게 써놨어요. 학생들이 그 판례가 쓰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가 왜 그런 식으로 쓰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긍정되는지 또는 긍정되는지 여부 이렇게 써야 돼요. 긍정 이렇게 답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수가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5번에서도 강학상 특허 이렇게 답을 쓰지 말고 강학상 특허인지 재량행위인지 여기까지는 써줘야 돼요. 이 인지 검토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준다. 자 5번 답안지 서술은 큰 쟁점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번 보면 원고적격 그중에서 제3자 소송 그중에서도 경원자 소송 이렇게 큰 쟁점에서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원고적격 일반론이 있죠.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제3자 소송 인인 소송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 마지막 결론 경원자 소송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고적격 제3자 소송 경원자 소송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럼 앞에 보세요. 이거 쟁점 뭐예요? 원고적격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경원자 소송이라고 얘기해야죠. 이게 바로 중요 쟁점인 거예요. 원고적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경원자 소송 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원자 소송이 뭐가 돼요? 이게 중요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적격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뭐 맨날 쓰는 쟁점이죠. 이것도 학살 판례가 있어. 법률상 이익의 의미 제가 위에다 적어놓을게요. 보세요. 원고적격에서 보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여기도 학판이 있고 학살 판례가 있고 법률의 범위가 있죠. 또 소결 쓸 수도 있고 제3자 소송 제3자 소송에서 원고적격이죠. 제3자 소송의 원고적격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약 경원자 소송이라고 봅시다.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 중요쟁점하고 부수쟁점을 구분할 줄 모르다 보니까 분량 조절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세 개가 있다고 볼까요? 소견. 그럼 콤목차는 만약에 로마차 한 3 정도 된다면 제3자 갑의 원구적격 인정 여부. 이건 설문 내용을 따왔겠죠. 물론 더 정확하게는 갑의 취소 소송의 원구적격 인정 여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내용이 따졌을 겁니다. 그러면 원구적격 뭐 의의라든가 또는 일반론을 써주고 그럼 원구적격 일반론 제3자 소송 경원자 소송 자 여기는 학판은 없어요. 여기는 학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쟁점은 뭐가 된다? 얘가 중요쟁점이죠. 그럼 여기 있는 학사판례는 뭐가 된다? 부수쟁점이에요. 그럼 뭘 많이 써야 돼요? 결국 여기를 많이 써야 되겠죠. 중요쟁점을. 왜 이런 거 나오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법률상 의의의 범위와 법률의 범위를 그냥 반페이지를 써버려요. 반페이지를. 반페이지 가까이 써버리면요. 정말 반푼이가 되는 거예요. 이 답안지는. 여러분 우리 답안지 한바닥에 몇 점 적어요? 25점이에요. 25점. 25점인데 반절을 지금 이 쓸데없는 걸 다 적어버린 거예요. 지금. 거의 12.5를. 한 12점 가까이를 그냥 일반론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항상 이렇게 중요쟁점을 위주로 적어야 되는데 얘를 구별하는 구별 기준은 뭐냐? 구별 기준은요. 질문의 답을 결정하는 내용. 원고적격의 일반론에서 법률상 일개 범위에 관한 학살 다툼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사실은. 결국 경원자 소송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원고적격 인정될지 말지가 결정되겠죠. 이렇게 질문에 따른 답을 결정짓는 쟁점이 중요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일반론에도 쟁점이 있거든. 학살판례 다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죠. 거부처분에서 거부처분 성립 요건에서 신청권 필요성 그 신청권으로서 행계청 자 1번 2번 뭐가 중요쟁점이에요? 행계청이 중요쟁점인 거야. 그럼 얘는요? 부수쟁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에 더 방점이 찍히고 얘는 그냥 한 둘 정도로 처리가 돼서 분량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렇지만 얘보다는 그나마 중요하네. 왜냐하면 신청권이 거부처분이라는 대상적 격의 문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뒤에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데 논리구조가 좀 바뀌어요. 즉 만약에 대상적 격의 신청권을 대상적 격의 문제로 보면 대상적 격에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원고적 격의 문제로 보면 원고적 격 파트에서 논의를 해야 돼. 논리가 좀 바뀌어. 그러니까 그나마 별표 두 개 정도는 되지만 핵심은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야, 이번 시험 문제 뭐야? 아,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행정개입청구권 시험에 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얘가 중요쟁점이 되는 거야. 이런 분량 조절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분량 조절을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 자, 2번 보세요. 5번에 2. 특별규정을 일반규정보다 먼저 검토한다. 자배법, 국배법, 민법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요. 목차만 봐도 이 논리성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나중에 국가배상법 8조에 보면요. 조문의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조문의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3번은 파생원칙을 일반원칙보다 먼저 판단한다. 앞에서 봤죠. 따라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평등원칙을 논의해야 됩니다. 6번 답안지는 수미상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요건을 검토했으면 마지막에 앞에서 검토한 요건에 따라서 설문 내용이 포섭이 돼야 돼요. 이럴 때는요. 번호를 붙여주면 사실은 좋긴 한데 우리가 기록형처럼 쓰려면 번호를 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디에서 쓰냐면 요건 쓸 때 또는 학설 여러 개가 나올 때 그럴 때는 동그라미 씁니다. 이때는 동그라미를 써요. 어디는 쓰지 않냐면 소결에서는 동그라미를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요건이 1, 2, 3 요건이 있어요. 1, 2, 3에 맞게 소결을 그대로 쓰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이렇게 쓰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고시계 같은 데 보면. 근데 쓰지 말라는 교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쓰지 말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대신 쉼표를 찍어주세요. 이 1번 요건에 맞게 쭉 쓰고 나서 쉼표를 딱 찍어주고 조금 띄워서 2번 요건 쓰고 3번 요건 쓰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요건에 맞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이 쉼표로. 번호는 붙이지 마세요. 또 보세요.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뭐 반가를 먼저 했다고 봅시다. 양가를 먼저 해도 되고. 자, 이런 목차들 있죠. 이런 목차는요, 병렬 목차라고 부릅니다. 병렬 목차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 목차들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는요, 옆으로 갑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인데 만약에 본인이 세부 목차를 쓰지 않기 위해서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다면 아라비아 숫자니까 여기 반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러지 말고 옆으로 연달아 쓸 때는 그냥 동그라미를 쓰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자 3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데 꼭 그냥 옆으로 요건은 하면서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로마자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써야겠구나 이러지 말고 이럴 때는 옆으로 그냥 쭉 연결해서 쓸 때는 그냥 동그라미를 쓰는 겁니다. 이럴 때는. 따라서 동그라미는 어떤 병렬 목차와 상관없이 옆으로 연결해서 쓸 때는 곧바로 동그라미를 쓴다. 자, 그 정도 보시고 7페이지를 봅니다. 답안지 스킬에서 한번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쟁점의 세부 목차를 어디까지 쓸 것이냐. 변호사 시험은 여타 시험과 달리 2시간에 200점을 쓰므로 타 시험과 동일하게 문학 판검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2번 쟁점이란 관련 조문 판례 소개를 위주로 쓴다. 조문도 처음부터는 훈련하지 말고 동그라미 치세요. 쟁점이란 판례 소개입니다. 이거 위주로 써주면서 문제점 학설을 암기할 시간 동안에 뭘 한다. 관련된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서 오히려 논점, 쟁점 추출하는데 더 시간 투자를 한다. 이번에다 별표 쳐놓습니다. 그래서 타시험 같은 경우는 결론 먼저 막 쓰기도 하죠. 2번 쟁점의 정리와 문제점의 차이는 뭐냐? 쟁점의 정리는 질문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쟁점이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또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다 이거고 보통 문제점은 쟁점에서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쓰는 겁니다. 결이 달라요. 문제의 소재를 쓰는 분들은 문제의 소재를 쟁점의 정리 대신했을 때 문제의 소재와 문제점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문제의 소재는 또는 쟁점의 정리는 질문에서 쟁점을 찾는 거고 문제점은 그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생략하세요. 쟁점의 정리에서는요. 첫 번째, 질문을 압축해야 돼요. 그대로 쓰지 마세요. 질문을 막 두 줄씩 그대로 쓰는 건 안 좋아요. 질문을 간단하게 압축하는 거예요. 어차피 낸 교수가 아니니까.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 이름 무슨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이게 쟁점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그런데 이 쟁점이 굉장히 큰 쟁점이면 질문과 관련해서 무슨 무슨 쟁점이 문제되는 바 1번 뭐뭐뭐와 2번 뭐뭐뭐를
검토한다. 하나의 쟁점이 이렇게 세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토한다고 써주면 좋아요. 일단 질문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여기서 끊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쟁점이 조금 더 세분화된다면 뭐뭐와 관련해서 무슨 쟁점이 문제가 되는 바 1번 뭐뭐뭐와 2번 뭐뭐뭐를 검토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던 하자승계가 문제가 되는 바 하자승계의 전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전제요건 충족 여부와 전제요건이 충족된다면 하자승계의 인정 범위를 검토하도록 한다. 그러면요 결국 얘도 그대로 목차로 다 들어가겠죠.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질문과 관련해서 하자승계가 문제가 되는 바 첫 번째 하자승계의 전제요건으로서 뭐뭐뭐의 처분성, 뭐뭐뭐의 위법성 정도가 문제가 되고 이런 전제요건을 충족했을 때 하자승계 인정 범위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다 세부 쟁점이거든요. 세부 쟁점까지 쟁점의 정리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배점도 많지 않은데 뭐 그것까지 적어. 적는 이유는 뭐냐면 이 쟁점 이름들이 밑에 나올 쟁점 이름은 웬만하면 위에다 보여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교수가 볼 때요. 쟁점 이름이 어차피 읽는 파트니까 딱 읽으니까 쟁점 다 잘 찾았네. 그러나 목차에 보니까 진짜 목차에 그게 쭉 나와. 그리고 판례도 안 빠졌어. 그래서 소개를 딱 보니까 막 설문 내용, 판례 키워드, 막 참조점은 뭐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어. 그럼 그냥 고득점이야. 자, 여기서요. 만약에 여기서 쟁점 이름 처분서의 추가 변경, 처추변 처분서의 추가 변경이 문제가 된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나? 하도 막 행시랑 여러 거에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렸네요. 처분서의 추가 변경이 문제가 된다면 처분서의 추가 변경의 인정 여부, 허용 여부, 그리고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 뭐뭐뭐뭐를 검토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처추변과 관련해서 1번, 보통 허용 여부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두 번째 허용 범위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보통 이렇게 써야 될 건데 이 목차 그대로 내려오겠죠. 뭐 을행정청의 무슨 무슨 처분사의 추가 가능성 자 큰 목차는 질문 내용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을행정청의 무슨 무슨 처분사의 추가 허용 여부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쟁점 관련된 내용을 써줘야겠죠. 첫 번째, 처분서의 추가 변경의 허용 여부니까 이제는 쟁점 이름이죠. 큰 목차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 중간 목차에서 쟁점 이름. 쟁점 이름은 처추변 허용 여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점이 나왔다. 자, 여기서는요. 쟁점의 정리 또는 문제의 소재는 이렇게 쟁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점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문제점은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 허용 여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허용한다면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공익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고 신뢰보호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만약에 문제점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학살판례 쓰든지 판례 써주든지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쓴 거 여기다 또 쓰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문제점에 쓸 내용은 항상 문제점을 원칙적으로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쟁점의 정의는 쟁점을 뽑는 거고 이거라는 게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아랍의 숫자 2번의 동그라미 2번 쟁점의 정리에서 쟁점 추출과 문제점의 일부가 논의가 됐으면 문제점을 생략해도 돼요. 학살과 판례입니다. 중요 쟁점이면 학살의 판례를 통합 목차로 쓰는 게 좋겠죠.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지금 변시에 맞게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면서 학점 관리를 하는 분들은 학교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겠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이때는
여러분은 무조건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록형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결론도 무조건 판례로 맞춰 놓으세요. 기록과 호환시킬 수 있도록. 다만 학교에서는요. 교수님 견해로 가야겠죠. 교수님들 그러면 안 돼. 이번 기회에 말하고 싶은데 어차피 제자들이 변호사 시험 봐야 하잖아요. 기록형도 시험 봐야 하잖아. 그럼 판례 결론에 맞게 논리 구성해야 하잖아. 근데 왜 자기 소수설을 막 강요하냐고.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참 자기 학문적 견해는 얘기하더라도 결론은 판례대로 내줘서 애들이 도움되게 해줘야지. 실무에 나가서 학살 얘기했다가는요 뒤통수 맞아요 그냥. 아직도 학교 다니냐. 무슨 변호사가 무슨 학살 얘기하고 앉아있냐고. 창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약자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시험에 맞게 하려면 무조건 판례로 결론 내려야 돼. 괜히 또 학설로 가서 잘못 썼다가는 기록형에서는요 재미 못 봐요. 자, 중요 쟁점이면 학설 및 판례로 통합적으로 쓰세요. 제가 볼 때는 학설 및 판례로 쓰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여기 보세요. 사람은요 네 줄 정도를 써주는 게 가장 보기가 좋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설, 판례를 썼어. 근데 학설 두 줄, 판례 두 줄 쓰면 굉장히 허접해 보여요, 답안지가. 근데 학설 및 판례로 적어줘서 이때 학설은 이 무슨 설, 이 무슨 설, 삼 무슨 설, 판례는 이때요. 무슨 설까지 딱 썼는데 한 중간쯤에서 끝나서 판례로 곧바로 이어지 말고 그냥 줄을 바꿔버리세요. 눈에 딱 띄게. 아니면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해. 판례를 썼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글씨를 크게 쓰세요, 글씨를. 안 되면. 그리고 중간쯤에서 학설을 논의했더라도 판례 쓸 때는 딱 넘어가 버려요. 아니면 쉼표를 찍고 글씨를 크게 쓰든지 좀 띄워서 판례가 보여야 돼요. 왜냐면요. 대면 첨삭하다 보면 이거 딱딱딱 붙여 쓴 애들이 있는데 가끔요. 여러분 답안지가 그렇게 글씨가 예쁘진 않아. 왜냐면 막 초조하고 시간 넘는데 막 쓰다 보니까 평소의 글씨보다 아주 안 좋게 글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사람이. 그런데 가끔 채점하는 사람들 보면요. 판례 빼먹었다고 체크됐는데 나중에 보면 어딘가에 써놨어. 그럼 제가 그러죠. 나중에 대면 점사하다 그래. 선생님 저 썼는데. 어디? 여기 썼구나. 누구 잘못이야? 쓴 사람 잘못이야.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쓰면 점수 못 받는 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왜 안 읽어줘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없는 거야. 교수가요, 여러분이 썼는데 그거를 못 읽어서 점수를 깎았다. 내 책임인 거야, 내 책임. 교수 요구하면 안 돼. 보이게 쓰세요, 보이게. 이게 스킬이야. 답안지 스킬은 교수가 눈여겨보게 시선을 잡아 끌어야 돼.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검토, 소결. 근데 이거 통합적으로도 쓸 수 있다고 했죠. 검토 및 소결. 저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쓰라고 해. 왠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얘 안 읽어버려. 채점하는 사람 그냥 여기만 읽어. 근데 이렇게 쓰면 소결이 여기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 이렇게 시선을 잡아 끄는 거야.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소결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때 첫 단원을 만약에 논의에 실익은. 그럼 뭐야? 뭐 쓴 거야? 보니까 쟁점이 왜 시작됐는지 문제점에 쓸 내용은 문제점 생략하고 논의의 실익은 아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과 관련해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하면 실체 진실 발견 또는 소송 경제 또는 공익 이런 이념과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버린다면 원고의 방어권 지장 또는 원고의 신뢰보호 등의 이념이 충돌되고 있다는 논의 실익이 있다. 이런 걸 써주면 계속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실익은 이러이러하고 학설이 있으면 생각건데 양자를 조화시키는 판례에 따른 제한적 긍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안의 경우 이게 소결이거든 지금. 원래 검토에는 이렇게 논의의 실익과 생각건데 어떤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써봤자 검토하고 소결이 따로 놀고 있으면 잘 안 읽어. 그러면 우리는 스킬 지면은 채워야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잘 아는 쟁점은 아닌 것 같아. 분리해서 쓰고
그래서 소개를만 제대로 쓰고 이렇게 써봤자 어차피 쓱 보고 말 테니까. 근데 이 쟁점은 내가 준비했던 쟁점이야? 쟁점의 실익? 뭐가 문제되고? 이런 것까지 좀 교사한테 어필하고 싶어. 그럼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답안지 스킬인 거예요. 잘 안 읽게 하려면 따로 써. 대신 판례만 정확히 쓰고 소개를만 정확히 하면 이런 부분은 그냥 지면만 채우면 그냥 교수도 쓱 보고 말 테니까. 그런데 교수를 꼭 읽게 하고 싶어. 이 쟁점은 내가 준비한 쟁점이야. 그래서 쟁점의 실익까지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검토및 소개로 딱 묶어버리는 거야. 이런 게 스킬이다. 답안지는요. 속고 속이는 게임이에요. 아는 듯이 쓰고 그래서 아는 듯이 어필돼버리면 돼. 실제 실력이 100% 그대로 점수로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는 듯이 쓰면 돼. 아는 듯이. 그래서 속고 속이는 게임이라는 거야. 채점하는 사람도 얘가 진짜 알고 쓰는 건지 그냥 베끼는 건지 이걸 보고 싶은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듯이 막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 거의 4번. 아라비아 숫자 4번 있죠. 검토 및 소개는 나오죠. 견해 대립의 실익. 실익의 동그라미. 지지학설에 놓은 거. 지지학설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다까지 써야 돼. 주의할 거. 지지학설을 찾을 때 어떤 학설이 타당하다고 끝내면 안 돼요. 타당하다고 본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어떤 학설을 지지한다. 셋 중에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학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서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뭐라고 해. 그래서 학설을 찾을 때는 이러이러한 동으로 어떤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본다, 판단된다, 아니면 긍정설, 뭐 무슨 절충설을 지지한다. 제일 많이 쓰는 거 본다입니다. 본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자, 앞에 보세요. 이것도 지켜줘야 돼. 검토에서는요. 무슨 무슨 학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는 판단된다 쓰지만 소결에서는요. 이건 판결서 주문처럼 써야 돼. 여기는 무조건 1도의 양단이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1도 양단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하냐 적법하다. 위법하다. 적법하다. 갑주장의 타당성은 그러면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 1도 양단 해줘야 됩니다. 뭐 생각한다 이런 말씀은 안 돼. 판결서 주문처럼 결론 딱 방점 찍어줘야 돼. 검토에서는 본다 또는 판단된다라는 말을 써주고 소결에서는 그냥 1도 양단 해버리는 거야. 그냥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3번에서 빼먹은 동그라미 2번은 학설보다 판례가 배점이 많으므로 판례는 세 줄 이상 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판례 세 줄 동그라미. 판례를 너무 허접하게 한 줄 내지는 두 줄만 쓰지 말고 판례는 배점이 많은 파트니까 적어도 두 줄을 꽉 채우든지 아니면 세 줄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자, 4번에서 검토 및 소개를 해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변호사 시험은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고 기록형도 있으므로 철저히 판례로 결론 내세요. 판례 결론 동그라미. 3번 만약 다수할 또는 유력서를 취했다면 소개를 해서 판례 따른 결론도 반드시 연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판례로 결론 내세요. 기록형까지 해야 되니까. 다만 판례로 결론 옆에다 줄 긋고 다수는 소개만. 소개 한 줄 정도 해주는 겁니다. 다만 다수에 따르면 또는 긍정서에 따르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소개만 해주세요.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사례에서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에 뭐 피고도 물어보고 재소 기간도 물어봤어. 이 시험이 두 번 출제한 거죠.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에 과거에 사회 때인가 언젠가 소외 대상과 기산점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작년 시험에 또 냈단 말이야. 쟁점이 추가됐어요. 뭐 피고까지 피고 적격까지 추가됐단 말이죠. 근데 이 시험 문제는요. 판례하고 유력설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 근데 일단 판례대로 써줘야겠죠. 근데 교수 문제를 낸 걸 보니까 교수는 유력설인 다설 쪽도 좀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그럴 때는요. 일단 판례에 따라서 판례대로 결론 내고 다만 후속 처분설에 의하면 이렇게 다설에 따른 결론도 한 두어 줄 써버리는 거야. 일단 만약에 다설로 썼는데 판례는 소개 안 했어. 안 돼요. 철저히 판례대로. 왜냐면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잖아. 실무가. 재판 실무를 부르면서 무슨
법조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판례대로 일단 결론 내리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유력설이 있어, 다수설이 있어. 그러면 그 학설에 따른 결론은 제일 끝에 이렇게 쓰는 거야. 다만 다수설인 뭐에 따르면 이러이러이렇게 된다. 그렇게 써준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설결과 사안의 해결. 설문의 해결. 뭐 사안의 경우라고도 쓰고 설문의 해결이라고도 쓰는데 여기 보세요. 한자라도 줄여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소결 이렇게 쓰는 게 좋죠. 또는 사안의 경우, 설문의 경우, 뭐 다 괜찮습니다. 중간에는 소결 내지는 사안의 경우로 쓰는 게 좋겠고, 최종 결론은요, 최종 결론은 설문의 해결이라고 쓰는데, 설문 1이면 1, 양가라면 양가로,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주의할 거, 소결하고 최종적으로 설문의 해결을 쓸 때는 사실 우리가 포섭의 삼박자로 풍부하게 쓰는 건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 요건 대입 풍부하게 쓰세요. 풍부하게. 그러면 설문의 해결은 뭐냐? 여기는요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돼요. 소결들을 버무리면서 압축적으로 소결들을 버무리면서 질문에 답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을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에 해당되고 갑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바, 심표 찍고 따라서 질문, 갑의 소재기는 적법한가 결론, 따라서 갑의 소재기는 적법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질문이 을행정청의 처분은 유효한가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질문의 답에다 이렇게 썼어요. 을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설문에 대해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지금. 왜요? 여기가 유법한가 적법한가로 물어봤으면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데 지금 유효한가로 물어봤잖아. 그러면 어떻게 가냐? 갑의 처분은 유법하다로 끝내면 안 되고 갑의 처분은 위법, 을행정청의 처분은 취소인 하자가 있는 바 유법하나 공정력에 의해 또는 구속요건적 효력에 의해 유효하다. 여기가 나와야 돼. 질문이 유효한가 물어봤다면 위법해도 유효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공정력 때문에. 여기까지 써주지 않으면요. 지금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설문의 해결을 쓸 때는 질문을 다시 한번 꼭 읽어봐야 돼. 왜냐면 질문과 상관없이 자기 막 논리에 취해가지고 막 쓰는 애들이 있어. 갑의 주장은 타당하냐? 설문의 해결은 이러이러함으로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또는 갑의 첫 번째 주장은 이러함으로 타당하고 갑의 두 번째 주장은 이러함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정확히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다만 교수님들 사례집에서 보면 얘하고 얘하고 막 혼동해가지고 여기 잔뜩 쓰는 애들도 있어. 아, 애들이라고 하면 돼. 교수님들도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말고 각 쟁점마다 소개를 내려주는 게 좋아요. 소개를 뒤로 빼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논의하고 이 논의에 따르면 결론 뭐다 딱딱딱딱 써주고 설문의 해결은 그 내용을 좀 축약적으로 쓰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돼요. 소결이 품어야 돼. 소결이. 왜냐면 논의했던 뭐 요건 이런 거에 맞게 다 포섭해 주는 거예요. 자, 소결과 사안의 경우네요. 5번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소결에서는 각 쟁점에서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해줘야 돼요. 2번 사안 포섭의 풍부함이란 포섭의 삼박자. 제가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포섭의 삼박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설문 내용의 키워드, 판례의 키워드, 참조조문, 판례의 키워드 밑에다가 요건도 적어보세요. 요건 키워드. 가끔은 판례가 없이 요건만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섭의 삼박자에 맞게 풍부하게 쓰라. 그럼 만연체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 만연체로 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간결체로 써야 돼요. 간결체 동그라미. 아주 간결하게 써줘야 돼요. 간결하게 쓰면서도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쓰라고 하면 만연체로 말을 늘려 쓰는 사람들이 있어. 말을 늘려 쓰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드라이해야 돼요. 판결서가 그렇잖아요. 읽어보면. 자, 넘어가면 질문 유형이 있죠. 이건 나중에 사례풀이 할 때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자 8회 변호사 시험을 1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받았으면. 오늘 배운 대로 하면. 문제 스킵부터 해야 되니까 제일 끝에 보는 거예요. A 정단 해상 결정에 따라 갑과을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느냐. 아, 정단 해상에 따른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한 문제 번호라고 봤구나. 그러면서 다시 읽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문제니까 일단 패스하고. 제1문의 2일에서 보면요. 1, 2번 스킵해보세요. 제일 끝에. 1번에서는 병의 위원 주장. 뭐 위원에 관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구나. 여기는 헌법 문제였고. 2번 한번 보세요. 질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 부분 먼저 한번 스킬해 보세요. 질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뭐 병의 주장이 있었나 보지? 국가배상법 그리고 2조 1항 단서가 눈에 보이네요. 아, 국가배상 파트로 냈구나. 2조 1항 단서면 이중배상을 냈구나. 이 정도 보고 설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 스킵한다는 겁니다. 아, 국가배상 파트에서 냈구나. 게다가 2조 1항 단서 얘기 나오니까 이중배상 냈구나. 이 정도만 판단하고 이제 올라가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거 오늘 올해 시험 본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웠겠어요. 왜냐면 이게 2016년 헌재 결정인데 이게 좀 구석진 판례여가지고 이게 헌바 사건인가 그럴 거예요. 유엔심사 헌법소원인가 아마 그랬던 사건으로 보는데 영창 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군대에서 영창 가는데 영창은 이게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12조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결론은 다수 의견이 5인이 위원 의견을 제시했지만 6인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때 5일 영창 제도가 위헌이냐 논란이 됐지만 위헌이 다수 의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정족수 미달로 합헌이 나온 겁니다. 5일 영창인데.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5일 영창이에요. 5일 영장, 5일간의 영창, 그 영창 보내는 이 처분도 5인 다수 의견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일 정도 되면 교수는 좀 위헌으로 좀 논리 구성을 하기를 바랬던 문제로 보여져요. 같이 한번 봅니다. 병은 현역병으로 병 체크를 해야겠죠. 동그라미. 사정한 군사훈련. 을 받은 후 의무경찰로 복무 중. 의무경찰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2016년부터 전투경찰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전투경찰로 차출됐던 사건이었는데 지금 16년 이후로 법 개정을 통해서 전투경찰을 없애다 보니까 여기는 의무경찰로 바꿔놨어요. 실제 사실관계에서 아마 전투경찰이었을 겁니다. 복무하던 중 허가 없이 휴대전화 부대 반입. 이런 데는 밑줄로 그어놓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이를 계속 소지 사용, 계속 소지 사용, 밑줄. 경찰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징계위원회, 합의진경청이죠. 이러한 사유가 의무경찰 관리규칙 94조의 제1호 밑줄로 체크해야 되겠죠. 1호 법령위반, 5호 명령불복종, 2호 기타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이유 동그라미 이게 처분사유죠. 항상 설문에서는 이유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처분사유입니다. 영창 15일 징계처분 밑줄로 처리하고 영창 15일 동그라미. 자, 1번 헌법 문제네요. 5조 1항 2호 각 의무경찰에 관한 영창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뭐가 있느냐.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는 인신구속이니까 신체의 자유 침해라든가 또는 과잉금지, 적법 절차 다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빼놓지 않고 다 써야 될 겁니다. 적법 절차 원칙에서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여부
또는 헌법 12조와 관련해서 또는 신체자유 위반 또는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이런 것들을 다 쓰면 되겠네요. 실제 헌재 결정이 있었던 키워드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죠. 신체자유에 관한 내용 또는 법관의 역장주의에 관한 내용들,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내용들,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빠지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논거를 쭉 제시하면서 유사한 사안에서 헌재 결정을 알고 있다면 결국 판례를 써줘야 된다.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판례 자체가 중요 판례로 소개되고 있던 헌재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 헌법책에도 제대로 소개가 간단하게만 되어 있었던 문제였는데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번 문제도 어려웠어요. 자, 병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2번은요 사실 헌법 문제라고 해도 상관없고 행정법 문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겹쳐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중배상금지원칙은 헌법에서도 하잖아요. 행정법에서도 하고 국가배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헌법에서도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1문은 원래 헌법 문제죠. 그런데 헌법 문제에서 행정법과 겹치는 질문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리고 행정법 2문에서도 헌법 질문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번에는 2문에서 헌법 질문은 없었어요. 그런데 1문에서 제1문의 2에 두 번째 질문이 설문이가 이거는 헌법과 행정법의 공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접근해서 좀 자세히 쓰기를 바랬을지 행정법적으로 쓰기를 바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같이 한번 읽어는 볼게요. 자, 지금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입문자들은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만 잡으세요. 병원 영장 15일 징계 처분 밑줄로 처리 처분이죠. 징계 처분의 동그라미 소청 심사 청구 밑줄로 긋습니다. 의무경찰은 지금 국가경찰제죠. 지방경찰제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소청심사의 동그라미. 여기서는 묻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의 기능을 가져요. 행정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소청심사청으로 인해서 의무경찰대 설치면 운영에 관한 법률 6조 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런 조문은요. 밑줄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정 안 되면 줄여서 의무경찰대 설치 운영법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압축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런 법률 이름이 나오면 답안지에 쓸 때 꼭 써주는 게 좋아요. 6조 2항 단서까지 밑줄로 체크하고 영청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다. 나중에 조문에 보면요. 조문도 나중에 체크해야죠. 딱 보면 거기 옆에 조문 나와 있죠. 조문 한번 보세요. 6조 2항. 2항 보면 1항부터 봅니다. 5조의 징계 처분을 받고 10일 영청이었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은 소청 동그라미.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에서 심사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위 밑줄로만 처리하고 2항 봅니다. 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된다. 이걸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뭐 여기에 따른 쓸 필요는 없겠지만 원래 그 집행부정지 원칙인데 단서가 있네요. 단서의 동그라미. 영장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청구 밑줄로 처리하고 영장 처분의 동그라미. 본문과 단서의 차이는 뭡니까? 1항에 따른 심사 청구 밑줄로 처리해보세요. 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징계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인데요. 그 징계 처분 중에서 그 징계 처분에 관해서 소청을 제기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징계 처분 중에서 뭐에 관한 징계 처분은 영장 처분 같은 징계 처분은 이런 말입니다. 영장의 동그라미. 다만 영장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즉 징계 처분 중에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징계 처분 중에서 인신을 구속시키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하는 영장 처분에 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때는 소청 심사 동그라미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집행 정지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두 번째 줄 6조 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장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네요. 슬래시 끊어주시고 조문대로 갔어요. 법대로 했죠. 지금 6조 2항 단서대로 했습니다. 이후 병의 복무기간 만료 밑줄로 처리하고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어만 체크하는 거예요. 복무기간의 만료라고 밑줄 그었으면 복무 만료만 동그라미 치면 나중에 금방 찾겠죠.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도록 단어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영장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법률 2조의 5, 1항 2호 밑줄로 처리합니다. 퇴직을 보류하고 퇴직 보류 동그라미 가처분 시행령 34조의 2, 제4호 밑줄로 처리합니다.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하였고 퇴직 발령 아니 밑줄로 처리합니다. 이건 중요하겠네요. 퇴직 발령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슬래시 끊고 소청 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기각의 동그라미 15일 영장 처분을 집행한 후 밑줄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영장 기간은 복무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고 했죠. 기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5일 영장 청구를 집행한 후에야 퇴직 발령을 했다. 거기는 밑줄로만 처리하면 되겠죠. 영장 처분 집행, 집행의 동그라미. 집행 후에 동그라미 치고 퇴직 발령 동그라미. 자, 그 다음부터 질문이 나오네요. 자, 병원 동그라미. 경찰청장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법령 잘못 해석 동그라미. 이게 최신 판례가 있었어요.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한 결과 자신의 복무 기간을 초과해서 복무 기간 초과 밑줄 복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 밑줄 이건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 밑줄로 처리합니다. 국가배상법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병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 동그라미 병은 의무경찰대원 밑줄로 처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2에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밑줄로 처리하고 밑에다가 이중배상 금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배상 청구할 수 없 체크 마지막을 잘 봐야 돼요. 병의 주장과 병의 주장 국가 항변 동그라미 타당한지 각각 검토하셔. 자 앞에 보세요. 초안은 어떻게 초안 잡는 거 말고 지금 목차는 사실은 잡을 필요 없는데 지금 목차는 질문에서 다 나왔죠. 질문에서 다 나왔어요. 먼저 초안부터 잡아볼게요. 첫 번째. 자, 병주장.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논거가 뭐였어요, 지금? 법령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죠. 법령 해석이 지금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내줘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국가의 항변 사유는 뭡니까? 의무경찰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만 쓰면 돼요. 이중배상 금지 대상이다. 초안 다 잡았네요.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 보면요. 이거 작년에 팔레트가 할 때 이거 했었는데 법령 해석을 잘못했을 때 위법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는 뭘 쓰냐면요. 어제 강의했었죠 이거. 학설 판례가 규율됐는지
합판, 귀 또는 설레가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즉 명백하냐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 된다고 본다면 과실도 없고요. 위법도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병 주장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중배상 금지원칙에 관련해서는 의무경찰이 포함될 수 있는 건지 대상자 또는 이중배상 금지원칙은 이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헌법 문제이기도 하면서 행정법 문제이기도 하는데 대상에 보면 과거에 전투경찰을 포함한 판례가 있어요. 이 사안도 사실은 전투경찰 사안이었는데 2016년 이 헌재 결정 판례가 나온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전투경찰이 의무경찰로 다 포섭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투경찰은 된다고 보면데 관련 판례 좀 써야 되겠죠. 이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판례 쓸 때는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공이 안 된다 또는 교도행정 얘네 안 된다 전투경찰 된다 이 판례 써주면 되는 거죠. 군인 경찰 그 경찰을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대상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상은 되는데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특히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서는 전투훈련 예전에 기타였는데 지금 등으로 바꿨거든요. 등 업무와 관련해서 기타 업무가 포함되는지 판례는 이런 기타 일반 업무까지 판례는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소는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법에서는요. 전투, 훈련, 기타 업무 진행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개정법에서는요.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자, 한국말은 이게 희한해요. 과거에 기타를 등으로 바꿀 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직무집행은 전투, 훈련에 준하는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투, 훈련처럼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직무집행으로 이 등으로 바꿔버려서 제한시키려고 한 겁니다. 적용 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 판례는요. 일반적 직무집행을 지금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기도 다수결과 판례가 지금 갈라지니까 이것도 써줘야 되겠죠. 그럼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학계 다수의견에 의하면 전투훈련 같은 고도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핸드폰 들고 들어간 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판례고 다설에 따라서 지금 결론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중에 뒤에서 보면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전투훈련 중에 무슨 공상을 입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영창 며칠 더 산 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목차는 어떻게 따면 돼요? 초안은 이런 것만 잡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첫 번째, 쟁점이 정리. 두 번째, 뭐 쓰면 돼요? 질문 그대로. 병, 주장의 타당성. 하나 정도 더 적는다면 국가배상 인정 여부 정도 쓰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국가 주장의 타당성, 이중배상 금지원칙에 적용되는 여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 문제점을 써줘도 되고 문제점을 쓰지 않으려면 사실 쓸 말이 없었으면 저 같으면 여기다 문제점도 썼을 것 같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니까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조문 먼저 한번 써주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은 국배 성립 요건부터 먼저 써줘야 될 겁니다. 즉 국가배상법 2조 써주는 거죠. 근데 2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지금 병이 주장하는 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거기 질문에 보면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고 나왔죠.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했다. 법령 해석의 잘못과 관련해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위법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2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1번은 제가 아까 했죠. 쟁점 1은 또는 조문 같은 거 써주라고 했잖아. 조문 그냥 2조 써주면 되고 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위법성과 관련해서 쟁점 1은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법령 해석과 뭐 과실 인정 여부 또는 과실 위법성 인정 여부 법령 해석과 관련된 고의 과실 인정 여부 이런 식으로 목차 잡고 관련된 판례 써주고 판례 논거에 따른 소결해주고 소결이 두 번 겹칠 것 같으면 여기다가는 사안의 경우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소결 법령 해석이 법령을 해석한 공무원의 과실 또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 해석과 관련된 학사 판례가 규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해석을 취했을 때만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결 법령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결론 국가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결론 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큰 목차, 구체적인 설문 내용. 갑주장의 타당성. 주장은 뭐였어요? 국가배상이 성립한다는 갑주장의 타당성. 조문정도 하나 써주고 쟁점 이름을 써주는데 교과서에 많이 없지만 법령 해석과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제목 좀 다르게 써도 됩니다. 결국 법령 해석과 국가배상 인정 여부 관련 판례만 정확히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자 3에서는 아까 뭐였었어요? 로마자 3에서는 국가주장의 타당성 이중배상 금지 원칙 적용 여부 그러고 나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의 대상과 관련된 여기는 안 쓸게요. 국가주장의 타당성 줄 긋고 이중배상 금지 원칙 적용 여부 써주고 여기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의 대상 관련해서 관련된 판례 써주면 되는 거죠. 아까 썼던 것처럼 공익근무위원과 경비교도 같은 경우는 부정했으나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긍정한 바 있다 써주면서 사안의 경우 쓰면 되겠고 그런데 배정을 좀 많이 쓰려면 이중배상 금지 원칙과 관련된 직무 범위에 관한 논쟁이 있었죠. 이때도 판례는 일반적 직무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으나 검토에서는 개정법의 취지에 따르면 전투훈련에 준하는 고도의 임무여야 되는데 사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쓰고 나서 소결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자 1, 2, 3, 마지막 로마자 4, 설문 해결. 이 답을 압축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잠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10분만 딱 휴식을 취하고 제2문까지는 좀 한번 풀어볼게요. 제2문이 본격적으로 행정법 문제. 10분만 딱 쉬겠습니다. 10분만.